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매수에 대한 시점들을 전달해 드렸었었죠. 투미TV가 안 그래도 이번에 10만을 달성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전 영상들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최초로 올렸었던 영상 자체도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터지고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러고서 우리가 2018년도 9.13 대책, 2019년도 12.16 대책, 2020년도 6.17, 7.10 대책 다양하게 분석들을 해봤었습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와 제대로 된 투자에 대한 방향성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하반기 또 한 번의 폭등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시지 마시고 정말 꼭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뚜미! 너가 다주택자니까 맨날 올라간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전에 영상 올릴 때도 항상 아 부동산은 불패입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나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왜 올라가는지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는 2021년도 하반기에 또 한 번 올라간다는 것이죠. 2021년도 상반기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다, 이때 나오는 급매물들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또 놓치셨어요. 2021년도 6월 1일이 되면 대폭락이 올 거라고 다양한 전문가들 혹은 하락론자들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이죠. 결과는 어떤가요? 6월 1일이 지났지만 폭락은 오지 않았죠. 오히려 신고가들을 갱신하는 단지들이 나타났었지만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적었으니까요.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매수를 한다든가 둘 중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전세를 들어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전세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금지한다라고 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 혹은 당장 실거주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갭 투자라도 하자,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온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문제는 매물도 많지가 않아요. 아파트 2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를 한다 하더라도 매매 물건이 많지가 않고 여기서도 실거주 가능한 매물들은 마른 게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본격적인 실거래가들이 갱신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진짜 패닉바잉이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라고 하면 빠르게 매수하는 선택의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달리는 댓글들 있죠. 야, 너 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지, 뭔 지금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더 올라가냐, 아니다 하면서 막 이런 비판들 항상 있는데 제가 이런 비판하는 댓글들 안 지우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댓글 차단한 적 없고요. 여러분들 댓글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품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 구구절절하게 적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과연 여러분들 예측이 맞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크게 된 단지가 있죠. 바로 반포 아크루 리버 파크가 얼마인가요? 42억을 실거래가를 찍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포 같은 경우는 반포주공이 워낙 메이저 단지고 그 옆에 레미안 원베일리, 또 옆으로 가게 되면 메이플자이, 얘네들이 다 완성된다라고 하면 반포 50억 시대도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압구정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도 평당 1억이면 압구정이 재건축 완료된다라고 하면 정말 다른 세상이 열리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옥수동 같은 경우도 넘어가게 되면, 저희 일전에도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었었죠. 지금 옥수동 신축 아파트가 18억이라니 너무 싸다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욕이 정말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실거래가 21억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뒤쪽으로도 동대문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계속적으로 실거래가들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냥 비판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부동산 현장을 가서 보세요.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올라간다라고 분석을 하면서도 저도 참 좋지만은 않거든요. 지금 이 가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 비정상인 가격을 만드는 정책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쪽을 만드는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돈 가치를 어떤 식으로 사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라 이런 얘기들 하는 거고, 이미 꼭지 아니에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들은 2년 전, 3년 전에도 하셨을 거예요. 어깨인 줄 알고 팔았더니 알고 보니까 기린이었어, 목이 계속 늘어나,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처럼 사실 이 끝이 언제까지 오냐라는 게 너무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이 3년 뒤에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참고 있었던 거죠. 3년 뒤에는 떨어지겠지. 반대로 말하면 뭔가요, 3년 전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소 2년 올라가니까 지금 사서 2년 비과세 요건 충족해 놓고 그 다음에 팔지 말지는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간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야, 너네는 이미 좋을 때 다 샀잖아. 지금 이 가격을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데 너가 사봐, 그렇게 좋으면 너가 다주택 되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샀습니다. 투미TV를 이전부터 시청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투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다주택자다, 우리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걸로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런 돈 자랑해서 좋을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저는 정책 분석, 통계 분석, 경기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인사이트, 이런 걸로서 전문가로서 인지도를 쌓고 싶지 뭐 몇십억 번 부자, 100억대 자산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판들은 항상 존재할 수는 있죠. 야, 너네가 시점이 좋았으니까 2014년도 15년도 야 나도 그때 갔었으면 당연히 다 샀어. 근데 지금 이 가격은 못 산단 말이야. 더군다나 지금 살려고 해도 투자 금액들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 정말 이런 부분들까지 밝히기는 쉽지 않지만, 이전부터 투자를 정말 많이 해왔었지만 최근에도 투자를 돈이 모였다라고 하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등기를 한번 쳤었고요. 바로 저번 달인 9월 달에도 등기 하나를 쳤습니다. 올라갈 거는 같은데 얼마나 더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불안하다, 실천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를 하는 실전 투자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단순히 투자하고서 막 펌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샀다 막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어디 투자했는지 오픈을 잘 안 하고,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순수하게 투자는 투자대로 접근하고 나중에 실력으로서 검증받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집값 잡겠습니다 하면서 본인 집은 안 파는 사람들, 본인 등기는 강남 신축 아파트 혹은 재건축 단지에 등기가 쳐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따지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위선자인 것이죠. 그게 말만 떠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자를 해왔다라고 하지만 옛날 옛적에 사놓고서 지금 본인들도 무서워서 말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본인 자산을 베팅하는 실전 투자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묻지마식 다주택자는 항상 안 된다 강조드리죠. 제 세법 강의도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세금을 고려한 다주택자가 돼야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녀한테 사준다라든가, 재개발에도 틈새시장이 있다, 1주택자라고 하면 대출주택 특례조항이라든지 틈새들을 노려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어서 그냥 막 사시면 안 된다 라는 부분들도 노파심에서 한번 또 사족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추석 후에 억 단위가 다 바뀔 거다. 지금 벌써 중심 지역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억 단위가 바뀐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눈 감고 귀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서울에서도 안 움직인 단지들이 존재하니까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면 빠르게 선택을 하실 때가 왔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라는 내용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의 댓글들도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